미래 먹거리 100년을 준비하는 횡성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알고 계신가요? 지역의 특화 산업 발전과 지속적 성장을 추구하며 농촌 사회의 자립적 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농특산물 가공 제조 고도화를 통한 안심 먹거리 네트워크 친친사이를 본격 추진 중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역량 있는 민간 조직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출발합니다. 지역 농가와 주민 참여로 사업 수행 토대를 마련하고 안심 먹거리 전문가를 육성하여 조직된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은 사업 실행의 허브이며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코디네이터 그룹과 사업의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액션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가공, 유통, 네트워크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는 액션그룹에 대한 활동 지원과 현장 코칭을 수행하며 액션그룹이 사업 실행의 주체로서 활동합니다. 미래 먹거리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또 다른 모색은 안심단지 구축입니다. 안심 가공 공유 플랫폼과 안심 물류 공유 플랫폼을 구축, 횡성 농특산물 가공식품의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시켜 지역 농가와 주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화선이 됩니다. 또한 안심먹거리 생산특화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어 창업, 제품 생산 개발도 진행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횡성지역 특산물 8대 명품을 활용한 맞춤형 레시피를 연구 개발하고 안심먹거리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공유 물류와 배송 서비스로 품질 고도화 전략을 수행하여 하나의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합니다. 횡성 신활력 플러스 사업 안심단지를 통한 안심먹거리 네트워크 구축, 지역 농특산 가공식품의 네트워크 거점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협력 공동체를 조성하고 지역의 일자리 또한 창출하여 자립적,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미래형 농촌 플랫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비자 니즈에 맞춘 먹거리 개발과 신선하고 안전한 농특산 가공식품 유통을 책임지는 새로운 농촌 플랫폼, 농가 수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한 번에 책임지는 안심 먹거리 산업, 모두가 행복해지는 횡성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횡성 안심 먹거리 생산 유통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구축하며 여러분과 함께 성장할 미래를 만들어갑니다.